예, 최근 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라남도가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어떤 시스템인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이경종 자연재난관리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자연재난관리팀장 이경종 사무관입니다. 예, 전남도가 구축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시스템 구축하게 된 계기부터 듣고 싶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은 지난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포함되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미정비된 재해 위험 지구가 총 342개소가 있는데요. 이중 주거 지역과 접해 있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어 정비가 시급하지만은 예산 등의 문제로 당장 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시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저수지 붕괴 사고의 경우처럼 이곳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피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정비가 시급한 225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사업 대상지를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될이 재해 위험 지역 조기 경보 시스템 어떻게 작동되는 건가요? 네. 우선 재위험적이란 상습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저수지 및 하천의 유실 위험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이러한 위험지역에 수의계나 변이계 측기, 우량계, CCTV 등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휴대폰 알림이나 마을방송, 전광판 표출 등을 통해 주민들이 위험 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보 알람 시스템은 이상 징후 포착 시 중간에 관리자가 대피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지만은 조기 경보 시스템의 경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지상 이변 또는 설계 기준 이상의 징후를 발견할 경우 시스템에서 즉각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대피 시간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예, 올여름 이긴 장마가 지나가고 나도 또 태풍 등의 재해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걱정이 많을 텐데요.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네, 다 아시다시피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이지만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사전에 예고가 되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대사하오 태풍 하국지의 간접 영향으로 이번 주말에 우리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최근 잦은 호우로 인해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번면 유실이나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인데요. 도민들께서는 수시로 지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특히 재해 위험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위험 상황 발생 시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서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이경종 팀장이었습니다.